네, 저희 NCT 드림이 엔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이용진 선배님의 그 터키제의 그 수염을 그래 봤는데 가까이서 보시죠.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였지만 우리 멤버들이 하면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 멤버들도 제가 투입시켰고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 지성이가 좀 많이 귀여운데 지성이가 좋아하기로.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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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야 요진이시죠? 자 봐야지. 잡겠지. 좋아요 좋아요 이거지. 사실 그리고 오늘 날 솔직히 오늘 막 엔카운트다운 말고도 뭔가 많았잖아요. 네. 스케줄이.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1등을 받자마자 그냥 안 들어요. 그거죠. 나머지 때 계속 많이 기대해 주세요. 터키 터키 We here. 준이 준이 시즈니. 지금 방금 우리가 버퍼링으로 1위를 받고 지금 왔습니다. 앵콜 무대하고 굉장히 신이 난. 저 빛나는 여고요. 지성씨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제 거예요. 버퍼링이야. 네, 시험 30일 오픈 챔피언의 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NCT 드림의 뮤직뱅크에서 1위를 했는데 아까 솔직히 아까 한 명밖에 못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제노 씨는 기분 어때요? 저희가 앵커를 정했을 때 너무 힘든 걸 정하지 않았나. 네. 아니 근데, 한 번쯤 하는 게 좋았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정말 너무 감동적인 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무려 생방송에서 1등을 받았어요. 여시여시. 네. 생방송에서 1등을 받았다는 저희 게 저희 몇 1위 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야 철러 씨는요? 헤이드 오늘 되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박수 쳐줬어요. 박수 진짜 열심히 쳐줬어.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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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마지막 엔딩 때 맞췄어요? 기가 막히게 맞췄어. 이따 봐볼게요. 아 옆에 봤을 때 누가 제일 멋있었냐고? 네 고마워요. 나는 런쥔. 일단 저희가 뮤직뱅크에서도 상을 받았는데 이게 세 번째 상이에요. 되게 영광스럽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약간 보람차고 너무 행복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역시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got the number one music bank.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It is time to say goodbye. We did not hear Haechan's word of thanks, but I'll close it down from here. 네, 해찬 씨가 또 따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위 소감을. 그거 내려놓고 하세요. 네, 항상 우리 시즈니 분들께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 이 모든 버퍼링은 우리 여섯 명의 멤버들이 아닌 해찬이 혼자 이뤄낸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무튼 저희 내일 음악 중심도 열심히 하고 올게요. 고마워요. 네, 오늘 기분 너무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음악 중심에서도 상을 받을 줄은 사실 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예배이고 네. 그리고 저희 그 뭐지 1위 공약 얼음 먹기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여기가 동상 걸릴 뻔했어요. 다시는 그런 공약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 또 수박을 또 받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얼음을 먹는 게 아픈 건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나 진짜 부르고 싶었는데 나 그냥 씹어서 입 안이 은근 약간 그 녹는 얼음이 네, 녹는 게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또 음악 중심에서 이렇게 진짜 시즈니의 엄청난 진짜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또 정우 형한테 상을 받으니까 또 어땠어요, 저씨? 저희가 또 정우 형이 사준 장어를 먹고 힘내서 무대를 했더니 또 이렇게 1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시즈니 분들께서 버퍼링이 나오기 전부터 또 많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정우가 사실 어제서부터 못 먹고 싶냐고 전화가 또 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찬이가 역사적인 순간이 맞아요. 나도 진짜 정우가 사준다고 정우 씨가 밥을 싸는 게 진짜 그래서 진짜 다행히 장어로 결정을 해서 아무튼 샀는데 네. 오늘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날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노 씨 아케이드 무대 때 뭐 무슨 별일 없었나요? 별일 있었죠. 무슨 별일이 있었나요? 리허설 때 원래 네. 저랑 철로랑 이렇게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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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철로가 처음에 안 쳐다보고 저랑 안 맞춰주더라고요. 네. 제가 복수를 했죠.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지성 씨 지성 씨 오늘 아케이드 생방송 무대 도중에 별일 없었나요?
제가 뭐 얘기해?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진짜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연결이 됐나? 에어팟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빨리 말해. 내 에어팟이 떨어졌어. 찼어 그래서 내가 찼어 나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처음에 먼저 찰려고 했는데 나 브릿지 들어 내가 찰려고 했는데 놓친 거 알아? 아무튼 정우 씨 왔습니다. 근데 나도 근데 뭔지 알아. 음악 방송 중 정우 형 잠깐 드림끼리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나도 드림인데 맞아 정우 형 드림이야. 나도 제 8의 멤버라고. 정우 씨 MC 축하드려요. 박수. MC 한지가 우리 언젠데. 우리 드림 무대 어땠나요? 아 드림이들 무대 정말 글리치 모드 했습니다. 진짜 글리치 모드처럼 보여주세요. 5, 6, 7 아니 근데 리허설할 때 안무를 약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너무 멋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했어요. 일단은 철러도 되게 귀엽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장면? 뭐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 그렇게 보면 당황해서 안 되죠.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 네 오늘은 꼭 봐주세요. 아니 진짜 봤어. 이 사람 자꾸 사람 이상한 데 보내. 아무튼 우리 네. 드림이들 오늘 1위 내가 사실 그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여기 안 적혀 있었어. 아 진짜? 너네 볼까봐. 그래서 일단 나도 티를 안 냈어요. 알지. 그래서 1위인 건 나는 알았지만, 티내면은 드림이들이 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일까봐. 잘했네. 그래서 내가 또 마지막에 네. 한번 그랬다네. 일단 오늘 정우 형 장어 잘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줌으로써 나중에 또 우리 드림이들 친구들이 네. 아무래도 해주지 않을까. 아니 여기 7명 중에서 솔직히 그 7명 중에 이 둘이 제일 많이 상했는지 누가 제일 많이 상했어? 뒤에서 피날 것 같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괜찮으니까. 그러면 헤러크 오케이 헤러크. 오늘은 이제 preparing English mod 사전 녹화를 pre recording을 하고 있는데요. 뭘 먹을지 비밀. 마크 형이 또 사전 녹화를 하다가 몇 번째입니까? 바지 터지 또 바지가 터졌습니다. 마또바 마크 바지 또 터졌다. 어디였지? 스트레칭 하다가 마바또바 앞부터 이렇게 한 바퀴 뒤까지 다 터졌어. 이제는 이제 지미집 녹화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먼저 올라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주근깨가 방송에서 안 나왔었는데 지금도 여기서도 안 나왔네. 아쉽구나. 저희 지금 드라이 리허설에 갑니다. 아케이드 착장입니다. 이 상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이제 그 안전벨트를 이제 두 개나 아무튼 뭔가 이런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난리 났어요. 희성 씨 귀 뚫었네요. 귀 뚫었어요. 우리 팀 귀 뚫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맞아. 근데 좀 신기하긴 해요. 뭔가 한 명 정도는 뚫 법하잖아요. 그런 한 명이 없어요. 제가 신기하고. 우리 한명 찍자. 아 감사합니다. 신나게 하나 둘 셋. 막방. 옆에는 희성이 누구예요? 회사 다니는데. 누가 이러고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데 흰색 머리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예의 있게 철로가 렌즈를 꼈어요. 옆에 뭐 달았어? 네? 꼬리요. 꼬리요? 네. 기네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용해서 그게 어디다 붙인지 좀 보여주시죠. 엔딩을 여기요. 저 이 핑크색 또 피스예요.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거 같다. 그 뮤비 찍을 때 그래서 춤추면 이거 빼고 이미지 딸 그 핑크 착장 있잖아. 이미지 딸 때는 이거 하고 안무 해야 될 때는 이거 빼. 왜냐면 이거 하고 안무 한번 해본 적 있거든. 근데, 얼굴 한 10번 이상 맞았어. 근데 나도 원래 그 군밤 모자 있잖아. 안 물어봤어. 나도 안 물어보긴 해. 아니야 얘기해줘. 궁금해. 군밤 모자를 사실 원래 이미지 컷에서만 쓰려고 했었고 뮤비 때도 이제 아이스착 때 아예 이걸 안 썼어요 춤출 때는. 근데 이제 음방 따면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랬구나. 아 배고프다. 나는 원래 살찌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걸 먹으니까 살이 안 쪄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치킨 먹어요. 물론 이것만 먹어야 돼요. 저거 맛있어요. 저거 약간 전자레인지 돌리면 좀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긴 돌려도 맛있던데.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 아니 어떻게 먹어도 그냥 똑같이 다 맛있어. 어떻게 먹어도 맛있던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치즈 조금 뿌려 먹으면 맛있어.
치즈 없어도 되게 맛있던데. 그 체다 치즈 소스 찍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핑퐁. 핑퐁 노래를 했잖아요. 또 새로운 노래 했잖아요. 나 그 이 노래 애들이 진짜 너무 잘했대. 네, 오늘 이렇게 엔카운트 다운에서 그래서 나 진짜 재밌게 했어. 나 진짜 재밌게 했어. 아, 어렵다. 그 할아버지 테러. 나 이렇게 했거든. 그 도망가는 나 이렇게 했어. 와. 나 진짜 제대로 했어요. 가구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집이 어떻든 가구가 제일 중요해. 일단 TV가 좋아야 돼. 그리고 TV도 커야 되고 TV도 커야. 아니 추천해달라며.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거야. 혹시 정말 오늘 진짜 엠카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진짜 화이팅하고. 너무 비방이라. 너무 비방 또. TV. 어? 마침 저기 재노 형이랑 솔로 형이 있는데. 이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 다시 얘기해. 좀 더. 아 이제 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시간도 소중하면서 뭔가 빨리 리팩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너무 끝! 힘들만한 스케줄들인데 저는 솔직히 딱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쉽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말 모든 무대가 정말 다 좋았지만 굳이 한 개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 엠카 때도 되게 기억이 나죠. 사실 그게 너무 아쉬운 게 그 핑크 차악도 좋았지만 이제 아이스 차악을 전체적으로 뭔가 다 찍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 저희 지금 무대 들어가기 전인데 준비는 다 했고요. 처음으로 북극성을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음방에서 보여줬는데 굉장히 예쁘고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저랑 철러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지성이 지나갔고 애들은 다 안에서 수정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It's never goodbye. 마지막 때 보여줘. 아? 엔딩 때 어떻게 해줄까? 이거? 해줘? 그래 놉니다가 이거 해줄게.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갖다 드릴게. 그렇게 할게. 아이가 좀 너무 멀리면 안 보여가지고 딱 여기다 대면 아이가